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국민 앞서 미쳤냐 이런 말 하나. 원로들 윤 회견 아쉬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브레이크 없는 윤지 지율 17%로 또 최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 점시비를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평가 이후로 김건희 여사 문제 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 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일에서 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 17%은 5%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 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 4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서울 도봉 가본 지역을 다녀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정 지지율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정쇄신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 11월 첫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17%를 기록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 점시비를 이틀 앞둔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대구 경북 TK 등 영남권 민심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도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을 비롯해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무당층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5일에서 7일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반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요인이 될지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두루뭉술 사과라는 비판과 진솔한 사과였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민심이 체감할 국정쇄신 조치 여부에 지지율의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 세종 충청의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 29%에서 1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 22%에서 1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 경기도, 전주 16%에서 14%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6%였다. 전주 28%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한자릿수인 8%였다.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부동층과 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70대 이상에서 전주 41%에서 34%로 7%포인트 하락한 것. 다만 지난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TK는 23%로 다소 회복했다. 부산, 울산, 경남 PK도 22%에서 28%로 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에서 47%로 다소 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주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심각한 상황 중도 마이너스 보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싹쓸이 완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전에는 김 여사만 비토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둘 다 비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좀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회견은 일부 보수층에게는 소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담화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